가드레일이 처참하게 부서졌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년 운전 경력의 68살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에서는 수영구 팔도시장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할머니와 손녀가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지난 2019년 전체의 14.5%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6%인 74만여 명.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43.67%인 32만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경찰청은 먼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과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운전자 차량의 고령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보행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적색신호 표시장치와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보행자 관리 중에 있으며 교통예행 활동 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단속을 및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과 임용업소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여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참여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차가 아니면 이거 먹고 살 생계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안 되죠. 무엇을 해먹을 짓이 없잖아요. 운전마저 해버리면 이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생계가 안 되는데. 날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칫 고령층 이동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